그러면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제가 그암 공황장애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내 것이 하나님을 뭐예요? 욕하고 그랬는데도 나를 만나 주시네. 그러니까 생기가 팍 오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다 켜져버려. 참,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생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를 깨닫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자, 자, 유월절 전에 그랬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사실은 모세의 제사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그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그 정해진 1년의 그한 주일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그 제사 제도에 나타나 있는 대로 실제로 예수님 지금 왔어. 그래서 이제 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 모레면 내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이 왔다 해요. 내일 모레 모레.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마지막 만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는, 잡수시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사단이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그리고 발 씻고 나서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올 때까지 이미 예수님이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너댓 명의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기고 닦아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다.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 남자는 사나이는 상당히 뭐 직선적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떻게 탁 해버려요. 그리고 뭐 꾸물거리지 않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참지 않고 쑥 하는데 자 다섯 명이 발을 씻었다고 합시다. 베드로 순서가 올 때까지 자 그 오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라고 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 이제 다섯 명의 제자들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고 수건으로 닦아 줬는데 이제 자기 차례 왔는데 자기도 그냥 뭐예요? 발 내밀고 예수님 씻으시는 거 그대로 씻어주고 발 닦고 그냥 말지. 이 베드로는 뭐예요? 다섯 명이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베드로는 의문이 있으면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어떻게 꾸물거리지도 않고 뭐 누르고 있지도 않고 아니 예수님 내 발을 씻긴다고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고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뭐요 누르고 뭐 아 그냥 지나가지 뭐 이런 게 없어. 이제 이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은 뭐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감히 발을 내라고 발을 내고 하나님 아들이 내 자기 발을 씻어주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천국에 별로 안 가고 싶어. 그렇죠? 왜?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예의 지키고 베드로는 아닌데 이거는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그렇죠? 그런 의무감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지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 날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신 이유가 뭘까?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뭐예요? 결정적으로 바꾸려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다섯 명의 제자는 발 내놓고 했어.
마음 편할까 안 할까? 예, 네, 이따 하시면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 내놓으라, 발 내놓으라 하니까 뭐예요? 안 내놓을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 말은 그 뭐냐면 더러운 것은 흙, 더러운 흙, 뭐 이런 흙먼지가 묻는 것은 사실은 죄를 삼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건 뭐, 무슨 얘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실까. 그 피로라야만 죄는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 발을 치시고 아주 불편한 마음. 그러나 베드로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니까 물어 봐야지. 왜 내 생각은 달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생각에는 발을 씻은 다섯 명 제자가 뭐예요? 쪼다처럼 보여 안 보여? 이 쪼다들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뭐예요? 이 다섯 명들은 헷갈려. 그럼 물어보지. 그 자기는 물어보겠다 이거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 이거는 자기 생각에는 아닌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이 수제자가 돼. 아시겠죠? 순진하게.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물어봐. 천국 가기 싫으면 물어봐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그게 솔직한 거야. 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안 돼. 그런 것쯤은 뭐예요? 적혀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 뭐가 잘못돼. 그렇죠. 자, 그래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너는 지금은 뭐예요? 이해를 잘 못할 거야. 지금은 네가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네가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네가 내 제자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뭐요 씻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그렇죠 예의. 네? 형식적 예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진짜로 첫째,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 섬김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내 유전자를 다 작동시켜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그걸 죽여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지.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거는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다. 그건 아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일부러라도 어떻게 말을 시키는 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야. 이때까지 그걸 확실히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오늘 지금 마지막 기회로 어떻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우리 인간이 그 조건적인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가지지 말라 이거야. 그거는 다 우상신들이다. 예.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흔해 빠진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구원을 받지. 그래야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내주지. 그래야 우리 남편이 빨리 진급을 하지. 그래서 교회에다 돈을 더 많이 내야지. 이런 거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왜? 조건적이니까. 그러니까 영생 곧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유일하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분만이, 그분을 알 때,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네. 왜? 다른 조건적 하나님은 영생을 줄 수 없어. 왜? 그런 하나님들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고통을 주고 사망, 죽게 할 뿐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무조건적인 참 하나님 밖에는 없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은 앞으로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나는 섬김을 받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적이고, 내가 너희를 섬겨야만 너희들의 유전자가 켜질 수 있고,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발 대신에 뭐가 씻겨져야 돼? 유전자가. 유전자를 깨끗하게 씻겨줘야 돼. 그러면 유전자들이 켜져서,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 아니,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고집이 있어. 베드로가 예수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뭐예요? 밀어붙여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다섯 명의 쪼다들은, 예수님이 발 씻자고 하니까, 응거주처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발을 내밀었지만은, 저는 이런 쪼다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발 안 내밀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뭐예요? 씻어 드려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틀려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처음에 다섯 명, 발 씻은 다섯 명은, 발 내밀어라,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뭔가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요? 믿지를 못해서. 응거주춤, 이게 뭐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의심이 되면 베드로처럼 뭐요? 자기 주장을 하든지 물어보든지 그럴 수 있는 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누구 발은? 내 발은! 이 쪼다들 발은 씻었지만, 내 발은 절대로 예수님이 씻는 것을 저는 허락하지 않겠소. 와. 내 발은, 그것도 어떻게? 절대로!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 쪼달처럼 주님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내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똑똑합니다. 나는 이 자식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훌륭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한국 할아버지 같아서 뭐라 그럴까? 이 자식아, 내라면 내밀어. 내가 네 씻기겠다면 네가 순순히 발 내밀고 씻기도록 해야지. 이 자식 무슨 고집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베드로야, 만일
내가 너를, 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 고집대로, 네가 내 발을 씻는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뭐라고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만약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한다고 하고, 거꾸로, 넌 너 생각대로 네가 내 발을 씻겨줘야 된다고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니캉 내캉은 관계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베드로 생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발을 잘 씻겨주고 하나님한테 잘해드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본다면, 네 캉, 내 캉, 뭐예요? 관계부터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너 보고 내가 발을 내고 베드로야 너 나 제자지 발 씻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 무슨 말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낮은. 다른 사람들의, 너희가 제일 높고 싶으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의 뭐예요? 종이 되라.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제일 높이 되고 싶거든. 지금부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아, 진짜로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사고방식하고는 뭐예요? 차원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 이것이 천국의 생각이야. 그렇죠. 천국 맛이 점점 좋아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내가 맨날 섬겨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줘야 될, 너희를 섬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거를 알아야 니캉 내캉 관계가 있다. 선생과 제자,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 만약 네가 나를 계속 네 생각대로 내가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섬겨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런 하나님은 네가 바리새인들한테 잘못 배운 하나님이야. 율법적 하나님. 자, 베드로 과연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탁 듣고, 이 말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한 달 전에 한 말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와, 이런 말이 생각나면서, 그러네. 내가 섬기는 입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 그래야만 내 죄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깨닫고 그다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라고? 손과 머리 왕창 다 씻어주세요. 이 자식들은 발만 씻겼지만 저는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얘기는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마음. 왜? 그게 걸러먹었어, 지금. 그렇죠. 베드로가 방금 그거를 발견을 했어. 걸러먹었어. 그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머리는 생각하는 거고, 손은 행동입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손이라고. 손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좀 더 깊이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 말을 듣고 보면, 내가 뭐예요? 내 생각과 행동, 뭐예요? 전부 다 걸러먹었군요. 이것도 그런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확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와, 이때가 아무것도 몰랐네요.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섬기셔야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멋있죠? 응?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응?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게 대개 다 어부,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어부는 뭐 무식하죠. 같은 그 당시 뭐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부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 그러면 가장 무식하고 도덕성이 낮은 지역이에요. 다 제자들이 거기 출신들이야. 근데 가방끈이 제일 긴 갈릴리 출신이 아닌 제자는 누구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서기관 출신이요. 성경을 깊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했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율법을 안 지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요? 맨날 꾸짖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뭐요? 아니다라고.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과 그 터키 뭐 다 영국까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 로마 제국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제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뭐, 미워한다 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 서기관 반 바리새파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그래서 가룟 유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뭐예요?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왜 이 어부들도 이제 다 그 회당 막 요즘 말로 교회 댕겼어. 댕겼는데, 그, 교회 나가서 듣는 설교가 전부 뭐요? 철저히 조건적이라서. 근데 자기들은 고기 잡는 어부니까, 뭐, 그렇게 돈도 충분히 못 벌고, 그러니까 뭐, 헌금도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교회에서 뭐예요? 제일 하발이야.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가난하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하고 자기들처럼 무식하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올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은 희망이 뭐예요? 없어서 이 사람들은 집에서 조용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들 예수한테 그래 저게 갈릴리 그게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 걔네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계속 이 어부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그분이야말로 이제 메시아야,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 거야. 그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막 문둥병자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한다. 이야, 이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라. 그걸 알았는데 이만큼 이렇게 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줄 만큼 그렇게 무조건적인 줄은 아직도 뭐예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맨 나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온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열한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미 다섯 명 발 씻은 제자들처럼 아직도 어정쩡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완전히 깨닫지를 못한 어정쩡해도 그래도 예수를 그 무조건적 사랑 즉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 이 말이야. 와,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깨끗하다. 너희들 죄는 뭐예요? 사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너희들은 목욕을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본성이 아직도 조건적이니까 하루하루 흙을 딛고 사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하루하루 흙이 묻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도 예수님이 매일매일 뭐요? 씻어준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문자 온 거 보면 신경질 나는 거 있어 없어. 그게 이제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발도 매일 뭐요? 매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발을 내밀고 씻어주세요. 이제 그런 것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그래서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다는 아니다 그랬냐 하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이제 이해를 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희 주와 선생의 자격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잘난 체 하지 마라. 서로 경쟁하지 마라. 서로의 약점이 보이면 용서해주고 그거를 씻겨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지 않냐.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위대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오늘 가르친 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기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따랐는데도 이 정도로 실제로 자기 발을 씻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섬기는 분일 줄은 뭐예요?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그만큼 확실히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 즉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유일하신 뭐요?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속속들이 몰라도 뭐라고? 너희들은 목욕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목욕했으니까 너희들은 깨끗하다. 실제로는 확실히 아직 덜 됐죠. 그러나 덜 돼도 이미 깨끗한 걸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하나마 저 같은 사람에게 배워야 될 그 수준이라도 그래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 나는 좀 더 배우고 싶어. 그래서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 그래?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다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녁 이 베드로가 아주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고 그래서 확실한 고침을 받는 이 믿음의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 쪽에서는 그 사랑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로 정말 아직도 뭘 모른다고 꾸짖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입장에서일지라도 우리 보고 너희는 목욕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깨끗해. 내 눈에는 너희들은 정말로 깨끗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도 정말 서글프지 않고 절망이 되지 않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생기를 받아 정말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